하나, 둘, 셋, 넷, 이사가족! 영상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싸! 출발! 다녀왔습니다. 왔어? 공자야? 아, 그래. 공자야, 너 근데 왜 옆으로 갔냐? 응? 얼굴 좀 봐봐. 왜? 응? 너 얼굴이 왜 그래? 어? 아, 왜 화장을 반밖에 안 했어? 아, 화장품을 다 써서 반밖에 화장을 못 했어. 아니, 그럼 화장품을 사면 되잖아. 용돈 다 썼어. 뭐? 아니, 너 이제 용돈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썼다고? 아빠, 나 용돈 좀 더 주면 안 돼? 제발 좀.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용돈 함부로 써.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더 줄 것 같은데, 어? 나 용돈 다 썼어. 아빠, 나 용돈 좀 줘. 뭐야? 너도 용돈 다 썼어? 이제 아, 제발 용돈 좀 줘. 아빠, 제발 용돈 좀 줘. 됐다. 아버님, 아버님, 잠깐만 나와보십시오. 아버님, 아버님, 빠르게 좀 나와보십시오. 잠시만 나와보십시오. 왜 불러? 어? 짜잔! 오, 내가 아빠 빨래 세탁기 다 돌렸어. 오, 너 용돈 받을 만한 일이지? 아, 그래. 야, 야, 이거 전부 다 알았어. 이거 아빠 빨래네, 이거. 야, 이것도. 어? 끝냈어.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지? 어? 아! 왜? 잠깐! 왜?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이거 내 니트인데? 니트?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만 있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돌렸지? 아! 이거 내 니트 이거 어떻게, 아니, 잠깐만! 왜?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이 자식아! 여름에 입으면 되잖아. 아, 진짜. 영탁. 아니, 무슨 영탁이야, 진짜. 아, 나 이거 어떻게. 이게 뭐야, 진짜. 야, 이번도 아무 말이나 세탁기 빨면 어떡해! 아빠 노래 이거 갔어! 우리 롤링 불러봐! 아, 이게 뭐야! 아, 아빠, 나는 있잖아! 아빠 바지 내 손으로 깨끗하게 빨았다? 어? 아, 이거 주말인 건 얼룩이 엄청 많았을 텐데? 어, 그래가지고 내가 손을 아주 빡빡 비벼 닦았어! 어, 좋아. 아, 이렇게 빨래를 해야지! 아빠, 한번 입어볼게! 너희들! 아빠한테 왜 이러는 거야? 손으로 너무 박박 비벼가지고 구멍이 다 나버렸네. 아~ 얼룩도 사라지고 바지도 사라졌다. 이게 뭐야 이게! 아빠 이 바보 했잖아 지금. 아, 그래도 어? 뭐 용돈 받을 일 있잖아. 용돈 줬대요. 용돈 줬대요. 안돼. 너희들은 돈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있어. 응? 안되겠어. 이 아빠가 돈의 소중함을 똑똑히 알려주지. 응?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 봉필 코인으로 생활한다. 봉필 코인? 그렇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코인을 내고 사용해야 된다. 전기는 3코인, 물도 3코인, 냉장고 사용료는 2코인. 하지만 냉장고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하기 3코인을 해서 5코인. 그리고 냉장고 안에 음식들은 음식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이 봉자, 냉장고를 누가 샀지? 아빠. 전기세는 누가 내지? 아빠. 냉장고 안에 음식도 누가 샀지? 아빠. 알면 조용! 그리고 요리를 해먹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면 가스레인지 사용료 3코인에 가스비 2코인에서 합이 5코인! 어, 뭐야! 아, 다 돈이잖아! 나머지는 사용하는 음식과 제품들이 다 적혀있다. 대신 이 바닥 사용료는 받지 않겠다. 자, 그럼 너희들에게 총 30코인씩 전해주겠다. 이 큰 코인은 5코인! 이 작은 코인은 1코인! 코인을 댈 때는 여기 코인 저금통에 넣도록. 아, 그리고 규칙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의 스마트폰은 다 압수야! 또
30코인을 다 쓰지 않고 남긴 사람은 다음 달 용돈을 올려주지. 그럼 행운을 빈다. 아, 무슨 30코인이야, 너무 적어. 아빠 이거 너무 적어, 아빠. 아니 무슨 집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돼? 아니 몰라, 나 배고픈데 라면이나 먹을래. 라면? 어. 라면은 몇 코인이지? 뭐 5코인 정도 되지 않을까? 5코인? 어차피 냉장고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오 맞아 맞아. 빨리 라면 먹어. 라면. 아 이게 뭐야? 왜? 이거 찬장 사용료가 있어. 아 찬장 사용료 이건 너무 심했다. 찬장 누가 샀지? 아빠. 오케이. 야 그래도 1코인이니까 그냥 내. 알겠어. 1코인을 잡아서 여기다 넣었어. 자, 오호! 라면이 여기 있네. 라면 5코인 맞네. 5코인. 자 그럼 5코인을 여기 넣고. 자 이제 맛있는 라면을 한번 끓여볼까? 일단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 맞다, 3코인 내야 되네. 3코인 3코인 빨리 내자. 아 이제 본격적으로 냄비에 라면을 끓여보자. 이봉두 어? 냄비 바닥 봐봐. 바닥이 뭐? 뭐? 이거 뭐야? 냄비 사용료도 3코인이야? 그래도 끓여 먹으려면 내야지. 라면 먹기 왜 이렇게 힘드냐. 1코인, 2코인, 3코인. 아 진짜 제발 이제 좀 라면 좀 먹자. 라면 좀. 아 잠깐만. 가스레인지 3코인, 가스 사용료 2코인, 총 5코인. 5코인 또 내야 되네. 그래도 라면 먹어야 돼. 아니 라면 끓이는데 도대체 몇 코인이 필요한 거야? 아 진짜. 뭐야? 나 벌써 17코인 쓴 거야? 뭐야? 아 13코인밖에 안 남았어. 아 진짜 너무해. 아. 내가 진짜 라면 엄청 엄청 맛있게 끓여가지고 엄청 엄청 맛있게 먹을 거야. 좋아 이제 다 끓였어. 라면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상에 딱 올려. 잠깐만. 아니 뭐야 이 상을 쓰려면 또 2코인을 내야 돼? 아니 상 필요 없어. 바닥에서. 자 이제 진짜로 한번 먹어보자. 진짜 한번 먹어. 아 맞다. 이봉두 이걸 찾나? 혹시 이것도 설마? 숟가락 1코인, 젓가락 1코인? 아낄 거야. 나 그냥 손으로. 그냥 숟가락 대고 젓가락만 쓸래. 1코인. 1코인. 자, 이제 한번 먹어볼까?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와! 와 평소에 먹는 거보다 100배 아니 만배 아니 10만배 아니 조배 엄청 더 맛있어. 봉지야 봉지야. 왜? 나 한 입만. 뭐 한 입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나 이거 끓여 먹으려고 18코인 썼어. 한 입만 더. 한 입만. 그럼 한 입에 5코인. 뭐? 5코인? 야 장난 아니야? 말어.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뭐뭐 3코인? 싫은 말어. 알겠어 5코인 줄게. 빨리 내놓자. 아 5코인 빨리 내놔. 여기. 아. 잠깐 그 정도는 8코인 줘야지. 예리하긴 어떻게 알았지? 딱 양심상 이만큼 먹는다. 좋아. 야 진짜 평상시에 먹는 거보다 진짜 훨씬 맛있다. 그치 나 돈을 내고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진짜 맛있지. 완전 맛있어. 이봉도 어? 나 국물도 한 입만 먹어봤는데. 무슨 소리 국물은 안 돼. 국물은 내 거야.
아, 근데 누나 한 입 쳐서 좀 모자라긴 하다. 아, 배고파 배고파.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나 봐야겠어. 그러던지. 아, 배고파. 예! 아! 뭐해? 삼코이? 어? 삼 그냥 우리 바닥에 앉자. 알겠어. 아. 어? 누구세요? 아, 나요. 아, 아, 예. 아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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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와, 봐봐봐. 이거 뭐야, 뭐야? 치킨이야, 치킨. 야, 아, 딱봐 버리냐, 이거? 딱봐. 야. 치킨, 치킨. 아, 맛있겠다. 나도, 나도, 나도 치킨. 나도 치킨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어. 먹고 싶으면. 짜잔. 40코인? 40코인네. 아, 너한테 40코인이 어딨어? 아까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어. 좋아, 좋아. 나는, 나는 40코인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5코인만 줘, 5코인. 5코인? 5코인. 이거 아니고. 어, 여기, 여기, 여기. 자, 그거 5코인. 어. 자, 야, 여기. 이게 뭐야? 닭다리. 닭다리? 이게 뭐야? 야, 닭다리 시키나, 살짝 이거. 그림 똑같잖아, 어? 이거 먹으면 돼. 자, 이거 먹어, 알았지? 아, 이게 치킨이야. 맛있다. 아, 야, 이거 나 먹어야겠다. 에휴, 치킨 먹고 싶었는데. 이거 맛있는데? 진짜 해? 응! 이거 먹으니까 진짜 치킨 먹는 것 같잖아! 아, 맛있어! 아, 치킨 먹어! 치킨 먹어! 밖에 먹어봐. 진짜 맛있어? 누나! 누나, 나! 세계 1코인! 세계 1코인? 안 먹어, 안 먹어! 이게 무슨 세계 1코인이야! 어쩌라고? 아껴버리지? 아껴버리지? 아, 됐어, 나 이런 거 안 먹고! 아, 나는, 아, 민트 초코 먹고 싶어. 민트 초코? 응. 민트 초코는 냉장고에 있어서 엄청 비쌀 텐데? 아, 아 맞아. 아, 냉장고 있지. 아, 진짜. 먹고 싶다. 좋아! 내가 민트 초코를 먹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생각났어! 민트 초코를 먹는 기가 막힌 방법? 그래! 누나 아까 라면 꺼낼 때 찬장에서 초코파이 봤지? 초코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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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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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는 원래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서 한 2코인 정도 될 거야. 그럼 찬장 사용료가 한 1코인이고 그리고 초코파이가 2코인이니까 총 3코인이면 초코맛을 찾은 거라고! 어! 맞아! 초코맛 찾는 거 같아! 야, 잠깐! 그럼 민트맛은 어떻게 하게? 나에게 방법이 있어. 어? 일단은 3코인을 내고 초코파이를 가지고 올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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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코인 2코인 맞았다. 그럼 사용료 1코인에 초코파이 2코인. 어. 여기 초코파이를 가져왔어. 일단 초코파이를 까서 잘 봐. 자,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초코 부분을 잘 돌리면 어허, 이렇게 초코 부분만 떼어진다고. 이걸 이렇게 초코 맛이야. 당연히 초코 맛이지. 그럼 이제 민트는 어떻게 하게? 잠깐만 기다려봐. 네? 아니 웬 치약이야? 치약이야, 치약. 잠깐만. 네? 아, 민트가 치약 맛이니까 치약을 가져왔구나. 아, 이번 주 천재. 난 천재라고. 잘 봐. 이 치약 사용료가 1코인이야. 일단 1코인을 여기다 이만큼 넣어. 좋았어. 민트 초코야, 민트 초코. 자, 초코를 한 입 먹고. 어때 어때 어때? 민트 초코 맞나? 어때 어때 어때? 잠깐. 매워. 너무 매워. 아, 선풍기, 선풍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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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기다 지금. 야 민트 초코맛 난다며. 민트 초코맛 나냐? 아 내가 아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이방도 너 물 사용료 3코인, 선풍기 사용료 2코인, 전기 사용료 3코인 총 8코인 넣어라. 아 잠깐 아니 스마트폰 뺏기고 싶어? 이모 아 내게 내면 되잖아. 아야 좋아. 8코인 여기 3코인 총 8코인 오케이 감사합니다. 뭐야 어떡해 어떡해. 아 나 30코인 다 썼는데 어떡하지? 이몽도 나는 20코인이나 했지요. 어? 예삐한테 전화하네? 어 여보세요 예삐야? 어? 좀 이따 예쁜 카페에서 놀자고? 그래 그럼 내가 카페 검색해볼게. 잠깐 기다려봐. 어 여기서 놀면 되겠다. 예삐야 우리 학교 뒤에 예쁜 카페 새로 생겼대. 우리 거기서 놀래? 좋아 그럼 거기서 만나. 끊어. 어? 저거 누나 어? 핸드폰 뒤에 뭐가 붙어있는데? 뭐가 붙어있어? 이게 뭐야? 이것도 다 돈이잖아! 스마트폰 사용료 2코인, 통화료 1코인, 데이터 1코인. 잠깐, 그럼 나 4코인이나 벌써 쓴 거야? 아이, 2코인! 이게 어디 어디 갔어? 이게 4코인이야? 와, 스마트폰으로 게임 한번 하면 한 방에 다 끝나겠네. 안 되겠다, 나 예삐 못 만나겠다. 그래. 아, 예삐한테 카톡 보내야겠다. 아, 잠깐! 어? 또 돈 들어. 아, 맞다! 또 갖고 있을 뻔했어! 그래! 아,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좋았어. 에? 저기, 누나! 누나, 뭐해? 나 예삐한테 텔레파시 보낼 거야. 텔레파시? 예삐! 나 엄마! 이렇게 하면 지금 알아듣는 거야, 지금? 저기요, 저기요! 잘도 알아듣겠다 진짜. 예삐는 내 절친이니까 다 알아들었을 거야. 이거 알아들었다고? 그럼 당연하지. 우린 절친이야. 카톡 또 왔다. 어 예삐 나온다. 아니 안돼 안돼. 어때요? 맞다. 아 또 까먹을 뻔했다. 아 잠깐만. 너 어떡하지? 아 너무 궁금한데 예삐가 뭐라고 썼는지. 아빠 몰래 한번 봐볼까? 어? 아빠 몰래 한번 봐볼까? 무섭다. 그래! 응? 누나, 응? 어차피 카톡 오면 배경화면에 안착되잖아. 응. 그걸 모르는 척 보면 되지. 맞아! 역시 이봉규는 잔머리의 천재라니까! 아. 좋았어. 아, 어우, 어우, 기지개 좀 깨야겠다. 어우, 아우, 지금 나. 어우, 시원하다. 뭐야! 오래돼서 핸드폰 화면 꺼졌어! 아, 못 봤어, 못 봤어! 아이고, 진짜. 하! 누나, 혹시 화면 잠깐 왔어? 안 잠가 놨는데? 그래, 내가 해결해줄게. 어? 아우, 아우, 피곤하다. 아우, 피곤해. 아우, 기지개 좀 펴볼까? 아우, 기지개 좀. 아우, 기지개 좀 펴봐야겠다. 기지개 좀 펴봐야겠다. 어? 아싸, 켜졌다. 누나, 누나, 누나. 봤어 봤어? 어 봤어! 짜이다! 예삐가 엄마 신부로 갑자기 나가야 된다고 못 만났는데. 어? 텔레파시가 통했네? 바로 우리 절친이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너무 하시네. 아 이럴 땐 아무 생각 없이 말랑이 웃고 노는 게 제일 재밌는데. 말랑이? 그래. 아 재밌겠다. 하지만 안 돼. 나에게 있는 이 16코인을 아껴둬야 좀 이따 배고플 때 뭐라도 먹을 수 있다고. 안 돼. 싸. 아 그러네. 아 어떡해. 아 말랑이 웃고 놀고 싶은데. 아 이봉도 뭐? 우리가 말랑이를 만들자. 말랑이를 만들자고? 아이 생각해봐. 또 이것저것 재료 써서 10코인 다 넘어가.
야, 누가 우리 집에 있는 걸로 만들지? 그럼 재료를 줍는 거지. 기가 막히네. 나가. 뭐야? 슬리퍼도 1코인이야? 아, 그럼 우리 둘이 신으면 2코인이잖아. 아, 나 코인도 없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인사. 누나. 응?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랑 나랑 2코인 다 낼 순 없잖아. 우리 1코인으로 다니자. 근데 내가 너무 힘들잖아. 아, 힘내. 나랑 만들어줄게.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몰라. 저기 가보자. 저기. 저기 가자고? 그래. 누나 1코인만 더 쓰자. 안 돼. 견뎌. 1코인만 더 쓰자. 견뎌. 아, 저기 저기 저기. 찾았다. 아, 많이도 찾았다. 야, 뭘 만들어야 돼? 이거랑 이거. 좋았어. 가자. 가자 말랑이 가자. 인사. 하나, 둘, 셋. 아, 괜찮다. 아, 됐다, 이것도. 그냥 말랑이나 만들자. 어떻게 만드는데? 우선 이 고무장갑 이렇게 부분을 다 묶어줄 거야. 잘 봐. 묶어준다. 다 묶었다. 아, 근데 여기 이 쓸데없는 부분 좀 잘라야 되는데? 뭐? 아, 근데 가 있으면 또 돈 들잖아. 맞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오, 맞아! 야, 이봉도 너 마스크 좀 벗어봐. 에? 좋았어, 마스크? 어, 빨리. 마스크? 여기 있어. 이봉도 이거를 이렇게 쫙 당기고 있어봐. 쫙 당기고 있으라고? 좋아,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어떻게 해? 잘 봐. 에? 어? 짠! 아, 박박! 완전 신기하지? 이거를 이제 뒤집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채울 거야. 짠! 다 넣었어. 이제 이걸 묶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짠! 이렇게 묶으면 말랑이 완성! 완성! 아, 근데 이거는 기존 말랑이랑 느낌이 너무 비슷해. 내가 새로운 말랑이를 한번 만들어볼게. 어떻게? 잘 봐. 이렇게 양말에다가 말랑이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짠! 부드러운 말랑이 완성! 오, 양말에 넣으니까 말랑이 완전 부드러워졌어. 나도 한번 해볼래. 나도. 여기. 와, 고무장갑이랑 완전 느낌이 다른데? 아, 이제 내 차례야. 내놔. 나도 만질래. 너무 더워. 시원한 빙수 먹고 싶다. 메론 빙수.
누나. 어? 코인 얼마 남았지? 나? 아까 너 라면 먹은 거 한 젓가락에 5코인, 닭다리 과자 5코인,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료 4코인, 그다음 슬리퍼 1코인, 휴지 한 통에 5코인 했으니까 총 20코인. 남은 거 10코인. 어? 그래! 누나! 응? 나한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어. 뭐? 어떻게? 냉장고 안에 얼음이랑 메로나 아이스크림 있어. 응. 냉장고와 전기 사용료 5코인. 그리고 얼음 2코인. 먹다 남은 메로나 2코인. 그리고 그릇 1코인. 딱이야! 재료됐어! 야, 근데 그것만으로 빙수를 어떻게 먹어? 얼음은 어떻게 말고? 그 위에 메론 있어요. 메론 빙수지. 에이, 어쨌든 날 믿으라니까. 10코인부터 빨리 넣어. 알겠어. 내 마지막 코인. 잘 가라! 10코인, 5코인. 야, 뭐 하는 거야, 어떡해! 아, 나 아, 기다려봐! 짜잔! 자, 어때? 얼음도 갈아서 빙수를 만들어줄게. 잠깐 눈 감고 기다려봐. 너 알겠어. 뭐야,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하다. 네. 짜잔. 얼음 다 갈렸지. 와, 이 정도도 짱이다. 여기에 아까 녹인 메로나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해볼게. 와, 대박. 와, 좋아. 메론 빙수 완성. 근데 봉두야, 나 얼음이 부족하다. 얼음 좀만 더 줄 수 있어?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 좋아. 야, 근데 이 봉두 너 진짜 대단하다. 이거 얼음을 어떻게 간 거야? 걸려줘 봐. 또 있게. 자, 잠깐. 어? 너 설마 이 얼음 다 입으로 갈아가지고 다 뱉은 거야? 응, 맞아. 야, 이거는 어떡해! 야, 진짜 잠깐만! 야, 더럽게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달렸으면 됐지! 맛있게 먹었잖아! 한복! 인사! 누나! 아, 더 이상 우리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굶어 죽겠어. 우리 아빠 찬스를 쓰자. 아빠 찬스? 그래. 아빠한테 최고의 기쁨이 뭐야? 우리. 그리고 트로트. 그래, 바로 그거야. 아, 무거워. 빨리 가자. 야, 빨리 가자. 아, 무거워. 빨리 가자. 아이고, 나 얘들 어디 갔어 이거? 아하, 짜자자자자. 아, 여기 이렇게 햄버거 찍고 와서 있어요. 먹어볼까? 나의 이름은 진짜 마음이 진짜 흠이 뛰는 대로 우리 이제 돈의 소중함을 알았거든. 이제 용돈도 아껴 쓰고 돈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면서 쓸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우리 이제 돈도 계획적으로 쓰니까. 정말? 아유, 드디어 나에게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구나. 대박인 것 봤지? 그래. 그럼 이 아빠가 특별히 5코인씩 떠줄게. 어? 자, 5코인 받아. 5코인이야? 아, 코인 죽고 싶어. 받아. 코인 못 펴. 뭐야? 코인 좀 하지. 코인 좀 하지.
아유 잘했다 아유. 응? 얘가 누구야 이거 진짜? 아유, 목말라 물이나 먹어야 돼. 이게 뭐야? 아 누가 이렇게 냉동실을 활짝 열어놓은 거야 이거? 아 누구야 이거 정신 차려 진짜? 아 진짜. 아이고 쓰기를 버렸. 이게 뭐야? 아 누가 이렇게 멀쩡한 지장에게 버린 거야 이거? 아 이거 잔뜩 나오는 거야. 이 녀석들 진짜. 이봉자 이봉주 집합! 왜 아빠? 너희들! 어? 누나 손에 펜 묻었다. 어? 그러네. 에이 정말. 너 무슨 물티슈를 그렇게 많이 써? 어? 나 원래 한 번에 다섯 장씩 쓰는데? 뭐? 아 배부르다. 이봉주 또 반이나 남은 햄버거를 그냥 버려? 어? 왜? 아빠 먹으려고 했어? 이 녀석들! 왜 그래 아빠? 인사!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어. 자! 어? 이거! 보필코인! 그래 너희들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고 계획 없는 소비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분필 코인으로 생활한다. 아 아빠 안 돼. 아 갑자기 분필 코인을 어떻게 잘라는 거야? 그래 아빠, 우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됐고요. 바로 분필 코인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들에게 준 코인은 총 30코인. 물 사용료 3코인, 전기 사용료 3코인, 냉장고 사용료 2코인. 하지만 냉장고는 전기를 사용하므로 합쳐서 5코인. 냉장고 안의 음식들은 음식마다 코인이 다 다르다. 찬장 사용료 1코인, 가스레인지 사용료 3코인. 하지만 가스비가 2코인이니까 합쳐서 5코인. 나머지는 다 따로 써있으니까 잘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자 코인은 여기 코인 저금통에 넣고 사용하면 돼. 알겠지? 자 맞다. 혹시라도 코인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한 달간 용돈 없어. 대신 다 끝날 때까지 코인이 남아있는 사람은 용돈을 올려줄 거야. 자 지금부터 시작! 아빠! 어떡하냐 이거 갑자기. 배고픔이 완전 큰일인데. 아 맞다 햄버거. 어? 지금 남은 햄버거. 아 이게 뭐야? 내가 버린 치약이 내가 버린 햄버거에 다 묻었네. 아 치약 좀 더 쓸 걸. 아 이게 뭐야? 진정해 봉주야. 난 다꾸나 마저 해야겠다. 아 이게 뭐야? 방금까지 썼던 다이어리에 언제 사용료가 붙어 있던 거야? 아빠 이건 내가 용돈 모아서 산 거란 말이야. 용돈 누가 줬지? 아빠 불만 없지? 다꾸를 지금 꼭 해야 돼? 오늘도 밀려서 하는 거라 꼭 해야 돼. 예삐랑 누가 더 예쁘게 꾸몄나 대결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하긴 해야겠네. 그럼 이 코인 내고 하나 둘 해야겠다. 뭐야? 아 펜 어디로 갔어? 아 아빠 펜이 없잖아. 펜은 1코인이다. 뭔데? 에? 이걸 써야 돼? 아 이걸로 다꾸를 어떡해. 누나 지금 4코인씩이나 주고 2푼펜 쓰다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걸 못할 수도 있어. 알겠어. 1코인. 아. 누나 허리 아프게 왜 바닥에서 해? 3코인? 그냥 바닥에서 해. 아 뭐니뭐니 해도 다꾸나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아... 스티커? 아 무슨 스티커가 다 2코인씩이나 해. 아 누나 근데 1코인짜리도 있어. 어 진짜? 그럼
그럼 그거 써야겠다. 여기 1코인 넣고 그거 줘봐 줘봐 줘봐. 다 했다. 짜잔. 우와. 어때 나름? 그지 같아. 뭐? 너무너무 그지 같은데? 그냥 포인 더 내고 예쁘게 꾸밀걸. 에휴 에휴 에휴. 어 잠깐! 네? 아! 아 뭐한거야 이것도 갑자기 방구로 끼. 아까 먹은 햄버거가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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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불 켜는데 이 코인이나 들어? 아 몰라 몰라 아 그냥 불 안 켜고 화장실 갈 거야. 아 빨리 빨리. 아! 아 이게 뭐야? 아 변기 한번 사용하는데 이 코인이야? 누나! 저금통 좀 던져 좀 누나! 진짜 더러워 죽겠네. 이제 살겠네. 아 이게 뭐야? 아니 휴지 쓰는데도 이 코인이야? 그냥 닦지 말까? 아 이거 어떻게 안 닦아? 아 진짜 이 코인 이 코인 많이 찔 거야 그래. 아 좀 살 것 같다. 시원하냐? 아니 나 시원하지가. 아 좀 배 아파. 아 진짜 또 했다? 아 이 코인 더 써야 되네 진짜. 아 진짜 적당히 해라 진짜. 이제 시원한. 아 또 아 너무 아까워. 누나, 나 똥 쌌는데 12코인 날라갔어. 내 12코인. 너 때문에 화장실에 썩은 내 나는 건 돈 안 받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아 무슨 썩은 내야 지금. 아 진짜. 와 슈퍼 안 줬어? 슈퍼 사연은 3코인이야. 나 안 앉았는데. 조심해. 지켜보고 있다. 와 진짜 치사해 정말. 누나 응?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있어. 뭔데? 연속으로 똥을 세 번 싸니까 어! 배가 고파졌어. 배가 너무너무 고파. 와 너는 진짜 대단하다. 배고파염 배고파염. 근데 나도 배가 고프긴 하니까 우리 최대한 코인을 아껴가지고 요리 한번 해볼까? 응! 일단 우리 집에 뭐가 있지? 아 잠깐 어 그래! 찬장에 일단 불닭볶음면 하나 있고 어. 냉장고에 피바다 소시지랑 콜라가 있네. 좋았어 그럼 한번 따져보자. 불닭볶음면을 끓이려면 찬장에서 불닭볶음면을 꺼내면 찬장 사용료 1코인에 불닭볶음면은 5코인 정도 하겠지? 그리고 냄비 사용료 3코인, 물 3코인, 가스비 2코인에 가스레인지 3코인. 우선 이렇게 해서 총 18코인. 그리고 킬바사 소세지를 먹으려면 냉장고 사용료 2코인에 전기 사용료 3코인. 그리고 킬바사는 비싸니까 8코인 정도 할 것 같은데? 어우 비싸다. 아무튼 전자레인지 사용료 2코인. 전자레인지도 전기를 사용하니까 3코인 추가. 거기에 접시 사용료 1코인. 총 19코인. 그럼 두 개를 다 먹으려면? 37코인? 안 돼! 아 그 돈 주고 먹을 수는 없어. 아 어떡하지? 갑자기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먹고 싶어졌어. 어떡해. 아 너무 먹고 싶다. 우리야 생각 좀 해봐. 넌 잔머리의 천재잖아. 맞지? 넌 아주 대단한 녀석이잖아. 맞지? 그리고 너는 머리가 아주 큰 녀석이잖아. 마지막 말은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잔머리 천재 이봉도 생각해본다. 제발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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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생각나라. 잔머리 천재 생각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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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났다. 오? 인사. 그만. 아니 별로 먹지도 않았어. 너 잠깐만, 얘네들 갑자기 왜 이것도 수상한데 이거? 뭐가? 에? 아 우리는 땅에 떨어진 불닭볶음면이랑 킬바사 소세지나 먹어야겠다. 아, 맛있겠다. 너희들 그거 먹으려면 찰장 사용료 1코인에 냉장고 사용료 2코인 그리고 전기 사용료 3코인까지 총 6코인 더 내야 돼. 무슨 소리 아빠? 우리는 바닥에 있는 거 주운 건데 이건 찹장에 있지도 않았고 이건 냉장고에서 꺼낸 것도 아닌데? 뭐야? 그래! 우리 그냥 바닥에서 주운 거니까 불닭볶음면 5코인에 킬바사 소세지는 1코인! 총 6코인만 내면 되지? 뭐 킬바사가 1코인이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얼마나 비싼데? 킬바사 8코인이야 8코인! 아니 여기 1코인이라고 붙어있는데? 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내가 분명히 8코인이라고 붙여놨는데 왜 1코인이야? 아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8코인을 붙여놨는데? 아, 저거 떨어졌나? 그 8코인 어딨어? 어? 8코인 어딨어? 어딨어? 아 어딨어? 어딨어 이거? 아 어딨어 8코인? 어? 아 어디 갔구나 이거? 아 진짜 너네 그럼 6코인이라도 꼭 내고 먹어 알겠어? 아 이상한 발코 어디갔어 진짜. 네. 오 이봉도 너 진짜 잔머리 짱짱. 내가 이 정도라고. 잠깐만 그럼 우리가 지금 몇 코인을 아낀 거냐? 누나 어? 그뿐만이 아니야. 아까 아빠에게 드린 마실 물 있잖아. 내가 왜 이 큰 냄비에 떠서 드렸겠어? 그거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너! 해봐! 너 설마 이 냄비랑 이 물로 불닭볶음면 끓일 생각? 소름! 너 진짜 짱이다! 너 우주 천재 아니야? 그래 내가 바로 이봉! 아 여기 와서 빨리! 아니 이 우주 천재 내 말 좀 듣고 아니 조금만 있다가 먼저 불닭볶음면이랑 킬바사 소세지 6코인 내가 낼게. 오케이 그러면 나는 가스비 2코인 가스레인지 사용료 3코인에서 총 5코인 낼게. 자 이제 면이 익었으니까 끓인 물은 버리고. 안돼! 이것도 아낄 수 있어. 어? 자 먼저 젓가락 1코인 접시 1코인 총 2코인 알바 이동도. 뭐? 뭐하는 거야? 이렇게 면을 접시에 먼저 건져. 오. 여기 이 뜨거운 물에 킬바사 소세지를 봉지채 넣으면 어? 킬바사 소세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고! 우와! 누나 잔머리도 괜찮은데? 굿! 땡큐! 담대주로 맛있겠다! 비벼! 반성이라고! 쉐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킬바사 소세지도 이 정도면 다 익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가스를 잠그고 자 길바사도 다른 접시에 두지 말고 이 불닭볶음면 위에 넣으면 되지. 와 완성.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인사. 조카들은 이거 하나로 우리 둘이 나눠 쓰자. 그래 좋았어. 근데 이 요리 만드는데 너 총 얼마를 쓴 거야? 자 보자. 불닭볶음면 5코인, 킬바스 소세지 1코인, 가스비 2코인, 가스레인지 3코인, 접시 1코인, 젓가락 1코인 총 13코인! 원래라면 37코인인데 무려 24코인이 나왔겠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아싸 방구! 아, 뻥뻥! 아싸 봉자 뻥뻥! 빨리 먹자! 짠! 여기 여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그치 그치 그게 진리지. 오오오오오오 똘똘 말아야지. 어어어 맛있겠다. 우와, 그거지 그거지. 아 맛있지 맛있지. 자 이번에 내가 먹어봐야지. 자 이렇게 싸서 이렇게 싸서 이렇게 싸서 한 입에도 들어간다. 이게 한 입에 들어간다고?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아 배불러. 와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진짜 너무 배부르다. 와 아 근데 아. 콜라 먹고 싶다. 콜라 콜라? 아 나도 콜라 먹고 싶다. 아 콜라 먹고 싶다. 아 진짜 콜라도 얼마냐. 아 뭐지? 쇼파게트 뭐가 있는데? 어? 잠깐만 이봉도 이봉도 응? 이건? 인사 이봉도 준비됐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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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희 좀 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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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주 재밌는 실험 보여줄까? 너 무슨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완전 재밌는 거야! 우선 냉장고에서 콜라 좀 꺼내줘! 콜라? 응! 이상한데? 어? 콜라! 콜라 재밌어야 돼! 자, 우선 이 콜라 뚜껑을 따봐, 아빠! 너 재밌는 실험 맞아? 맞다니까! 맛있어! 자! 자 여기에 이 멘토스를 넣으면 멘토스? 잘 봐 아빠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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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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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으아! 뭐야 너 이거 또 아빠를 속여 어? 아 콜라 진짜 맛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몸의 소중함을 알려고 하는 건데 아이 자꾸 아빠를 속이기만 하고 알겠어 지금부터 이 집에 있는 모든 코인 가격을 두 배로 올리겠어 두 배로 에? 두 배로? 이러고 어떻게 살아? 전기 사용료 6코인에 냉장고 사용료 4코인 냉장고에서 뭐 벌써 꺼내기도 전에 10코인을 써야 된다고 아빠 아빠 제발 원래대로 해줘 이건 너무하잖아 제발 아빠 잘못했어 아빠 아니 너희는 아직 몰라 피부로 직접 느껴보라고 상황은 오늘 밤 12시까지 망했어 망했어 아 이제 어떡하냐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모르겠다 어머 안돼 아 누나 큰일 날 뻔했어 여기 소파에 앉으면 6코인이라고 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앉을 뻔했다 와 아, 누나 왜 나한테 왜 안겨 있어? 아이 뭘 어떡해 파스 붙여야
셀카. 하나, 둘, 다 열어. 아, 여긴 없는데. 아닌가? 아, 여기도 없네. 아, 코스가 어딨어. 아, 여기도 없어. 여긴가? 아, 뭐야. 아, 여기도 없어. 왜? 그게 이 서랍장엔 파스가 없네. 어? 그럼! 아, 저 사람 땡긴다 보다! 누나! 알겠어. 아, 하나, 둘, 아. 아, 알겠다. 아, 봤어. 여기도 없는데. 아, 당연히 없고. 어딨지, 파스가? 아, 어디한 거야, 가스? 뭐야? 설마 또 없어? 없네. 혹시 파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찾는 거야? 아, 그게 보통 서랍 열면 다 있던데. 뭐? 야, 알고 찾아야지. 아, 내 아까운 사코인. 아. 미안, 누나. 잠깐.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며칠 전에 다리에 파스 붙이고 기억났어! 저 서랍장 있어! 확실히 기억났어! 너 이번엔 진짜 확실해? 응! 이번에 진짜야! 확실히 기억났어! 알겠어! 에이, 진짜 처음부터 이 코인이었으면 될 것을! 하나, 둘, 자 이제 빨리 꺼내줘! 아. 미안 잠깐만 기다려! 여기 어딘가 파스가 있는데. 아 진짜 파스 이제 어디 있는 거야. 아 분명히 있었는데. 아, 야 왜 안 줘? 빨리 파스 꺼내줘. 그게 없어. 분명히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누나 미안해. 누나 미안해. 뭐? 거기 없다고? 아 그럼 도대체 어디 있어? 모르겠어. 이번 거 진짜! 진짜! 저기 아빠, 뭐 혹시 파스 어디에 뒀는지 알아? 그거 어제 내가 쓰고 TV 서랍장에 뒀어. 응? TV 서랍장? 아니야 아빠, 봉두가 아까 찾아봤는데 없대. 어제야. 아침에도 봤구만. 확실히 있어. 어? 확실히 있다고? 설마. 없어! 아 진짜 내가 봤어! 없어! 거기 없어! 하나, 둘. 에? 여기 있네! 아! 너! 귀신이야 귀신이야 귀신 같은 소리 할래. 정말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아 진짜 없었는데. 아 뭐야. 미안해 누나. 내가 진짜 미안해. 아우 진짜. 오, 됐어. 일단 파스나 붙여줘 빨리. 인사. 내가 파스 붙여줄게. 근데 이거 파스는 얼마야? 파스? 뭐야! 한 장에 2코인씩이야! 2코인? 그럼 파스까지 총... 서랍 4번 사용료 8코인에 파스까지 총 10코인 날아갔어! 너 때문에! 그럼 내가 대신 파스를 정말 예쁘게 붙여줄게. 하나, 둘... 이걸 이렇게 떼고... 이 때문에 되는데 내 이거 됐다 하면 돼. 이제 자 마지막 때문에 되는데. 이봉두 네가 드디어 내가 이성이 끊어지는 걸 보게 되겠구나. 누나
내 코인으로 새로운 파스로 붙여줄게. 내 코인, 내 코인, 내 코인 몇 개. 이 코인. 내 돈 있어. 이제 이걸로 붙여줄게. 이제 됐어. 허리 한번 다쳤다고 코인 지출이 너무 크다. 그러게. 공도 너 코인 얼마 남았어? 나 지금 변기 3번 사용료 6코인, 화장지 3번 사용료 6코인, 그리고 가스비 2코인, 가스레인지 사용료 3코인, 그리고 파스 하나 사용해서 2코인에서 총 19코인 썼다. 어 뭐야? 아 11코인만 남았어. 어떡해? 11코인? 응. 그럼 나는 다이어리 2코인, 매직 1코인, 청테이프 1코인, 불닭볶음면 5코인, 킬바사 1코인, 접시 1코인, 젓가락 1코인, 그리고 서랍 4번 사용료 8코인, 파스 2코인 해서 총 22코인? 아, 그럼 남은 건 8코인! 아, 나 망했다.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밤까지 어떻게 버티냐고. 아이 근데 누나 어? 이제 슬슬 목이 마르려고 해. 목이 마르다고? 아까 불닭이랑 킬바사 먹으니까 더 갈증이 나는 것 같아. 아주 시원한 물 좀 먹고 싶다. 이봉두 너 잊었어? 냉장고 한번 사용하는데 총 10코인이야 그리고 물 한 잔은 이제 한 4코인 정도 될걸? 아, 나 먹고 싶단 말을 어떡해. 군대야 그냥 침 삼켜. 침을 그냥 삼켜. 아 무슨 더럽게 침을 삼키냐고. 나 목마르다고. 목마르다고. 아 얘들아 엄마 왔다. 엄마 물질까 물질까 지금 목마르지 목마르지 물? 어 물 물 엄마 있는데. 뭐? 아 목마르다. 아. 엄마 그럼 나도 물 물. 아 시원하다. 다 마셨어? 왜? 봉기 너도 마시고 싶었어? 아 나도 목마른데. 그 물 저기 냉장고 있잖아. 냉장고에서 마셔. 어? 아 그럼 나 진짜 저기 냉장고에 꺼내서 물 마셔도 돼? 아 그럼 안 될 일이 뭐 있어? 꺼내서 마셔. 정말이지? 이건 지금 내가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꺼내서 지금 나 먹으라고 한 거다. 나 진짜 냉장고 문 열어. 진짜 열어도 되지?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다는 게 아니야. 엄마가 연다. 아이 그래 열어. 열고 10코인 내면 되지. 와! 뭐야? 엄마도 봉필코인 알고 있었어? 벌써 이 아빠가 전화해줬지. 여보 연기 좋았어? 당연하지. 예전에 배우 누군 거잖아. 아 맞아 맞아. 여보 난 그럼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 알았어 다녀와요. 그래도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알겠어? 그럼 나갔다 올게. 어 다녀오세요. 아이고 나도 피곤하다. 들어가서 좀 쉴게. 엄마 아 망했다 망했어. 인사. 아 목말라. 아 시원한 걸 냉장고 전기 사용료 10코인, 물 한 컵 4코인. 너 다들 11코인으로 시원한 물 못 마신다니까. 알아. 어? 야 이봉두 너 8코인에 내가 시원한 물 마시게 해줄까? 어? 8코인으로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있다고? 나만 믿어. 일단 저 커피 머신 뒤에 보면은 물 한 컵 남은 생수병 있거든? 어 컵을 따라 마시면 코인 또 내야 되니까 그냥 입 뜨고 마셔. 일단 가져와봐. 어? 여기 진짜 있다. 여기 일단 4코인 넣고 2코인, 3코인, 4코인.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너 무선 얘기 들을 때 몸이 오싹해져서 살짝 추울 때 있잖아. 어. 그때 딱 이 물을 마시는 거야. 그런 시원한 물 마시는 느낌 들지 않겠어? 와, 엄청 과학적이야. 그치. 무선 얘기를 더 무섭게 들으려면 불 꺼야 돼.
건 코인 안 내도 될 거야. 오오오오오. 그 다음에 핸드폰 사용료 4코인을 내고. 4코인 낼게. 4코인. 자, 1코인, 2코인, 3코인. 됐어 됐어 됐어. 여기에 아주 무서운 음악을 트는 거지. 어? 어때? 벌써 오싹하려고 해. 그럼 내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무서울 때 딱 삼킬게. 좋아 그거야. 좋아. 잘 들어 이봉두. 무서운 얘기 한다니까 긴장돼서 다 마셔버렸어. 아 그렇다고 그거를. 아이 괜찮아 여기 아직 반이나 남았어. 이걸로 충분해. 좋아 다시 시작한다. 잘 들어. 어느 날 한 남자가 새벽에 산에서 길을 잃었대. 알고 있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같은 자리만 뺑뺑 돌고 있던 거야. 그런데 그 순간!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뒤를 확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돌아보는 순간! 어때? 무섭지 무섭지! 빨리 지금 삼켜! 지금 삼켜! 지금! 아 이게 뭐야? 하나도 안 무섭잖아. 에? 안 무서웠어? 아 이게 뭐야? 우리 뭐하니? 어때? 오싹했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잠을 마신 것 같아. 그럼 성공이네. 역시 엄마 얼굴 보는 게 최고였네. 잠을 마셨어. 아니 잠깐. 아 내가 불 켜서 4코인 내야 되네. 1코인 2코인 1코인 모자란다. 1코인만. 진짜 여기. 아 고마워. 아이 잠깐. 아 그래도 시원한 걸 먹어서 피해는 없다. 보자자. 아빠 왔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래 너희들 코인 남아 있어? 난 다 썼고. 난 7코인 남았어. 그때 오랜만에 봉필 코인으로 생활하니까.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지? 네. 그래. 짠. 우와 치킨이다 치킨 치킨 치킨. 저 치킨 한 80코인은 되겠지? 그래 어차피 못 먹어. 아이고 참. 너희들 오늘 고생했으니까 우리 아빠가 대박 세일해서 이 남은 7코인만 받고 치킨 먹게 해줄게. 우와! 치킨이다 치킨! 대박! 진짜 넣는다! 치킨 치킨 치킨! 우와! 넣는다! 아이 그게 좋아. 당신 왔어? 여보! 술 마셨어? 근데 술은 누가 샀어? 내가 샀지. 그럼 저 치킨은? 이 치킨도 당연히 내가 샀지. 분명히 당신 용돈 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어디서 났을까? 아이 그거야 당연히 내가 몰래 숨겨놓은 비상. 또 비상금 숨겨놨나? 아니 여보 그게 당신은 도대체 돈의 소중함을 몰라? 안 되겠어. 받아! 이게 뭐야? 코인인데 순정? 이제부터 당신은 이제 순정 코인으로 사는 거야. 알겠어? 순정 코인?